우리 이제 이영 의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계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저는 국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체육 선수들을 위해서 어떤 입법 활동이나 입법 발의 같은 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체육인 이제 복지법을 지금 발의했고요. 체육인들은 항상 사각지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인으로서 이제 국회에 입문했고 국회에 입문한 만큼 체육인 복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는 그 체육인들에서 폭행, 폭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권법을 최대한 빨리 법안을 발의해서 선수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폭행 폭언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원인이 됐던 것인가요? 지난 금요일 날 사망을 하였고 일요일 날 발의를 통해서 월요일 날 저희 의원실에서 부모님을 찾아서 면담을 좀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어떤 부모님의 손길을 닿지 않았는데 모든 것들을 이제 경위 조사한 결과 감독에 의해 지난 한 2년간 이제 폭행을 좀 시달렸고 또 그거에 따라서 아버님 또한 경찰에 좀 고발을 하였고 그리고 몇 차례 그 팀에게 요구를 하였지만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 어떤 지속적인 폭행의 결과로 그걸 참지 못하고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체육계는 고질적인 어떤 박힌 돌, 즉 굳혀진 권력에 의해서 이런 선수들의 피해가 묻혀지거나 가벼이 이렇게 취급당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그런 어떤 개선책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제가 알기로 했기는 국세부에서 지금 8월 달에 인권센터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체육의 청년들이 이제 폭행이나 폭언이나 시달리지 않고 온전한 좀 체육으로서 활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